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소제목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 소제목 세 번째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소제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예, 우리 영의 모든 우리 영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제목 좀 길어요. 전에 지은 죄로부터, 원죄죠, 원죄. 전에 지은 죄로부터,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 이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예, 단 하나의 죄죠. 전에 지은 죄, 원죄죠.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 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원죄 플러스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말합니다. 자, 원죄 플러스. 예,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될 것은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 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이게 사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로마서 우리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5절 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어떤 영혼이, 지방에 있는 영혼이, 목사님, 이사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사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박효진 장로님께서 이사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아,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장로,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유튜브에 말씀 전하는 거, 영적인 거 전하는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만이야, 교만. 그냥 목사가 되든지. 이사회를 드리는 게뭐 이상합니까? 왜안 드려요? 이사하고 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삶을, 장소를 바꿔서 직장도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정이 갈라져서 따로 이사 가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아이가 전학할 수도 있고, 그럼 그곳에서 목사님을 안 모시더라도 목사님 모실 수도 있고, 이사님도 들을 수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터가 이 터를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고, 이 터를 여기가 빌라인데, 빌라 터를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이 공간조차도 정결케 해 주시고, 이 공간을, 이 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세요라고. 어우, 이사하면서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터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근데 박 장로님께서 이사 예배를 왜 드리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전 예배 있잖아요. 이전에. 교회가 이전을 해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려요? 감사하려고. 감사, 감사. 이전하게 되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면서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무 탈 없이 이전을, 교회를 이전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요즘 중대형 교회들은요, 금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요, 금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또 어떤 교회는요, 수금예배도 안 드려. 아니, 예배를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전학예배도 드렸어요, 전학예배.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전학을 했어요. 예배 드려요. 이리 와라. 우리 전학이 잘된걸 위해서 예배하자. 그래서 찬송 한두 개 부르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전학을 했는데,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가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들과 우리 딸을 위해서 주님, 이 영혼들도 우리 딸도 바르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들을 수 있죠. 왜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사회비를 드리는데 담임 목회자가 봉투를 받으려고 봉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사회비를 권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 이사회비를 또 있잖아요. 추도회비도 똑같아요. 추도회비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믿다가 죽었어요. 추도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추도예배를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합니다.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죽은 지 1년 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이 땅에 남편을 귀한 남편을 보내주셔서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영적으로 축복받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저희 남편을 따라 또 이 아이들 또 아버지를 따라 저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보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추도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사상을, 여전히 제사의 그 문화를, 제사 문화를 내려놓지 못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냥 죽은 자 위주로 그냥,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뭐 정치인이었고, 뭐 논문을 뭐 10개를 썰고, 뭐 전 세계적인 뭐 석학이었고, 그런 걸 논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다면, 예. 추도예배도 또 이사예배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와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한마디로 십자가에 박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돼 있는데요. 사본에는요 죄들로 돼 있어요. 죄들 전에 지은 죄들을 뭐예요?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말해요. 자, 전에 지은 죄들,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간과, 용서죠, 용서하는 것,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김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네, 오늘 전에 지은 죄, 원죄도 얘기할 거고요. 전에 지은 죄들, 원죄와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의 모든 죄 얘기도 할 겁니다. 섞어서요.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은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씻김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자, 우리 1장 5절 9절이요. 5절 9절, 5절에서 9절이 우리 길선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있어 우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지 않고 멸면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쫓으래요. 이 덕은요, 또 다른 말로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행실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래요. 자, 착한 행실을 하되 말씀 안에서 하래요. 지식을 따르래요. 지식을, 지식의 절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더럽지 그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말은 많아요. 말은.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사실 지금 이거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단계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단계 같아요. 처음에 믿음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착한 발걸음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식을,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받아요. 말씀을 먹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냥 누구 그냥 마냥 도와주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네 또. 야, 조심해야겠네? 야, 절제해야겠네? 야, 지혜롭게 해야겠네? 절제의 인내를. 또 이게 또 참아야 되는 거네. 경건을. 경건은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를 공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최절정의 향기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이런 것이,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열매라는 게요, 이 5절에서 7절에 이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5절에서 7절에 이런 것, 한마디로 열매 없는 자는 소경이야. 여러분들, 믿어도 소경이래요. 영적 소경.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 죄를 깨끗케 하심.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거 복수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심을 받았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무엇을 씻김 받았냐? 무엇을 깨끗게 함을 받았느냐? 원죄와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에 모든 죄를 씻김 받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마서 6장 우리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원죄가 나옵니다. 원죄요. 로마서 6장 우리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우리 17절입니다. 네, 로마서 우리 6장 우리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사탄의 종 또는 사망의 종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더니, 근데 이게 4번에 종들로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네, 복음을 말하죠.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될 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언가로부터 시킨 받은 것은요, 원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킨 받은 게 뭐냐면,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시킨 받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해방되는 건 단수예요. 해방되는 건요, 원죄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 이 죄가 단수가 맞아요.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거고요. 무엇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씻김 받냐면,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해방은 근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방되는 건 근본, 우리 죄의 뿌리 되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방이에요. 자,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래서 이 18절의 이 죄는요, 원죄입니다. 원죄. 저는요, 성경에서 앞으로 질 죄까지 용서했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수죄, 원죄가 해방됐다. 원죄로부터 해방됐다. 또는 죄들로부터,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죄도 씻겨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란케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 믿은 뒤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가오는 죄도 용서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랑 아무 상관없다면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의 숲도 들어가서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야 되고요. 말씀의 숲 밖으로 나와서 말씀 전체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뭐가 뒤틀려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교리가 지금, 특히 이제 칼빈주의 이 장로교회에 팽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의 교회 가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요, 신발 날라옵니다. 신발 날라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죄에게서 원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근데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데 의가 뭐냐? 의가 뭐지? 또 19절의 끝머리에요.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가 뭐냐? 의서 보자. 또는 20절에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가 뭐냐? 의가? 또는 16절에요. 의에 이르느니라. 의가 뭐냐? 거기서 보자. 이거 의의를 해결하겠는데 이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이를 너희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한마디로 말씀대로 안 살았대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자, 18절에 의에게 종이 됐대요. 19절에 의에게 종으로 들이래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래요. 헬라어 4번에는요, 이 19절의 끝머리가 너희가 종들로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거룩함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4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안 되고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거룩함으로 내어주라 되어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의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18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또는 사탄의 종, 또는 죽음, 사망의 종이 되었을 때,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이것도 단수예요. 또 해방 나오죠? 또 해방? 그러니까 18절과 22절의 이 해방은요, 이 해방은요, 우리 죄의 뿌리 되는 근본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수입니다. 너희가 원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22절에 의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대요. 아까 18절에요. 의에게 종이 됐대요.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됐대요. 19절에 의에게, 그러니까 19절에 의도 하나님에게 종으로 드리래요. 자, 20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했대.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6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 자신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 18절과 우리 22절을 다시 볼까요? 자, 죄에게서 원죄로부터 해방됐대요. 22절에요. 너희가 원죄에게서 원죄로부터 해방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김 받기 위해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어떤 거는 죄들 복수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단수 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들이 씻김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곧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래요. 뭔가를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이 아니라, 이거는 단수 원죄가 아니라 복수 죄인데, 원죄 플러스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 거룩하게 하심도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우리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13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신약 355페이지 전후입니다. 335페이지 전후 우리 환희경님이요. 저렇게,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렇게 말씀을 다 짜시면은 처음 온 사람들은 거듭난 영혼인 줄알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한의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진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렇게 잘 찾으시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하느님이 진짜로 진짜 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 아멘. 어머. 이뻐 죽겠어 정말. 네, 오늘 저 온라인 식구들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삼계탕이 준비되는데 삼계탕 준비하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저 사람이 비계 다 떨어내고 뭐 이것저것 다 떨어내고 여러분들 아마 식당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삼계탕 하는 집이 아마 드물 겁니다. 진짜 저 사람이 손이 많이 가고 여러분들 뭐 그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저 오늘도 또 식사도 잘 하시고 굳이 나는 한 마리 더 먹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예. 주방분들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네,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래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죄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여기도 죄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죄가 씻김 받아서 깨끗해진 거니까 이 또한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도 만약 이 죄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예, 죄들입니다. 죄들. 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22절 같은 경우만 예, 지금까지 나온 구절 중에는 로마서 6장 18절, 22절만 단수입니다. 단수. 네, 단수죄, 원죄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1절입니다. 우리 호진 씨는 그 어느 대학교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같다니까요. 저를 쳐다보더니 네. 뭐 교수가 따로 있나?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모습으로 성경에 박식하면 교수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건 신대원 수준이다. 예, 신대원 수준이에요. 신대원 수준. 그래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릇이 작아서 어떨 때는 1년에 있잖아요. 한 1년에 한 5번 정도는 제가 설교를 삭제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족해서 제 말투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말할 때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듣기 좀 그래서 유튜브에 안 올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저 시영씨요. 시영씨.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과 거룩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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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대요. 씻김 받았대요. 그러면 단수죄일까요? 복수죄일까요? 복수죄입니다.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김 받은 거예요.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거룩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씻음과 거룩함은 복수죄로부터의 거룩함을 입은 거고 복수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수죄와 복수죄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단수죄와 복수죄가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시험 명쾌하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할 때 이런 것들이 이게 헬라어 사본을 보면은 어떤 건 단수, 어떤 건 복수해서 헷갈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사단이 아마 저희 교회 설교를 굉장히 경멸할 겁니다. 나팔수는 유명해지면 안 돼. 나팔수는 유명해지면 안 돼. 저자는 유명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저 설교를 들으면 다가오는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맞짱 뜰 거고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없거든. 아니 다른 목회자들처럼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느슨해져가지고 대충 타협할 텐데 아니 저 나팔수는 왜 이렇게 완고해? 어? 아, 저 목사 때문에는 응? 충청도에 누구도 미국에 누구도 아, 6개월 아니 예, 저는요. 저는 뭐 제가 뭐 이단 소리 아직까지 안 듣고 있는데 이단 소리를 들어도 뭐 할 소리를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굶어 죽겠어요 그쵸? 뭐 길거리에서 사과 팔면 되죠 뭐 침례 요한은 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자 먹었었고 지금도 먹는 자 그 먹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이 죄 문제를 다루지만 이게 어떤 단수죄는 원죄고 복수죄는 원죄가 믿기 전에 모든 죄고 이런 문제를 있잖아요. 이런 그 죄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꿰뚫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설교가 참 사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 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만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 이게 빠져 있어요. 그들이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연합하기 때문에 죄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났어가 아니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또는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할 때 이 법이요 단수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딱 하나인데 뭐냐면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서야겠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원죄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부터 여기 또 해방 나오죠?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원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죄들로부터 씻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 안 그러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혼들은 그래요. 엄마 때문에 믿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때문에 믿는다. 엄마 때문에 교회 간다. 엄마 따라 교회 간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 자, 오늘요, 다섯 번째, 소제목 다섯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제목 다섯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제목 네 번째는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랑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이후, 지금 현재, 신자의 현재의 죄로부터,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누군가 그럴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거룩의 정도와 상관이 없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아주 거룩하든 조금 거룩하든 세상의 세상 것을 즐기면서 조금 거룩하든 많이 거룩하든 적당히 거룩하든 예수 믿은 사람 다 천국 간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예, 근데요 말씀에 비춰보면 엥입니다. X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우리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앞으로 다가올 죄가 다 씻김받았다면 사도바울이건 야고보건 절대로 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단이야. 근데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거렁뱅이가 들어와요. 노숙자가. 아유, 더러워. 에이, 더러워. 저런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든다고 아, 좀 씻고 오지. 에이, 더러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런 인생이라면 절대 못 갑니다. 왜요? 아가페가 사라졌거든. 아가페가 없는 거거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건 이계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일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계명과 2계명을 전하셨는데 이 아가페를 보면요. 이 아가페는 거듭난 자들이 행해야 될 이 땅에서의 유일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가페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십자가 전은요. 율법 시대예요. 십자가 이후는요. 아가페 시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율법을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박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박아요. 그리고 무슨 법을 줘요? 아가페법을 줘요. 아가페법을 줘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아가페를 행하든 안 행하든 다 그 나라 간다. 그러면 있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깡그리 우리가 있잖아요. 햄머로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아가페 사랑이라는데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그 나라 믿기만 하면 다 간다. 이건요.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 있죠? 어떤 면에서? 저랑 똑같이 외치는 목회자도 우리나라에 한 10%는 될 거예요. 적어도 10%, 15%. 이런 이 목회자들이 진짜 얘기야. 다가오는 죄도 싸워야 된다. 그게 진짜 되기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평가하고, 어휴, 못생겼네, 코가 삐뚤어졌네, 성형수술은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성형수술한 사람들 많이 봐가 상담하면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코 있잖아요, 코. 코 테두리 라인을 보면요, 이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수술 자국이. 그리고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얼굴이요, 요즘은 다 마네킹처럼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수술하지 마셔요. 진짜 안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스스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막 이것 뜯어고치고 저것 뜯어고치면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숭배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성형수술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 되는 사람들이 연예인을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수술을 더러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들의 담임 목회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11조가 많이 들어오거든. 우리 교회 연예인이 뜨면 막 11조를 한다면 막 매독도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그리고 있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나도 가야 돼, 나도. 그러니까 목사는 행동을 잘못하면 누구를 실족시킨 것 때문에 나도 가야 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죄고요. 이 길 있잖아요. 그 나라 못 가는 단서가 돼. 그런 있잖아요. 현재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믿어야 돼. 시간이 없는데.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14절입니다. 네, 오늘은 단수제와 복수제를 전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각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단의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써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그 김할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귀신도 안 들리고 악령들의 유혹도 안 받는데, 써 있는데 모든 성도가 사단의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다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김할 목사님.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네이버에서 유명하고 무슨 카페에서 유명하고 뭐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교단에서 그래서 내놓으라는 목사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이분 대단해. 이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를 수 있는데 막 20여 개 교회로 막 분할을 해버렸어. 와, 이거는 오카노 목사님도 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야, 제자가 스승보다 낫네. 어? 오카노 목사님 제자인데.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아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뵙고 싶어요,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랑 커피 한 잔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야,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작아질 줄 아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아마 이분은, 이창수 목사님 어딘가에서 많이 우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눈물 흘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못하고요. 저런 설교를 못해. 아무 저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회자가 또 있을까? 한 가지 이제 성령의 그 인격적 구별성을 강조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변화시킬 텐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좀 그게 아쉽습니다. 자, 오직 모든 성도가 사단에게 악령들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성도랄지라도 욕심이 잉태하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성도일지라도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성도도 사망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유혹을 받지 말라. 사단의 유혹을 받지 말라. 욕심을 잉태하지 마라. 죄를 장성하게 키우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지 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라. 야,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을 형 예수님을 형이었죠. 형 육신의 형이었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이게 나중에 깨지네. 야, 이게 깨질 줄 알았나 이게 지금. 근데 있잖아요. 아주 야무지게 얘기하네. 성도랄지라도 악령들에게 유혹받고 미혹될 수 있고 욕심이 성도랄지라도 욕심을 품게 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계속 키우게 되면 성도랄지라도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하고 딱 맞는 거예요. 또 이게 있잖아요. 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착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말하겠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착하다가 칙칙 더러 어떤 말씀들이 칙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요 목회를 저는 여기를 그만뒀을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착착착하다가 칙 벗어나면요 내가 틀렸네 그럼 목사 그만둬야겠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착착착착착 그냥 도미노처럼 쫙 그냥 있잖아요. 한 레파토리로 쫙 깔리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퍼즐들이 착착착착 도미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오고 그래서 코로나를 거쳐서 멀리서 오는 영혼들 때문에 예배를 1시로 늦추고 저는 이 1시 예배를 11시로 당길 마음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후 예배가 축가가 되더라도 저희 1부 예배는 1시가 될 것이고 2부 예배는 4시 반 또는 5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실족되거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에 또 다른 영혼들의 다리가 돼서 또 다른 영혼들의 영적 리더가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